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탁상용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샤오미 미지아 브랜드로 다양한 형태의 선풍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탁상용 선풍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미지아 브랜드로 나오는 탁상용 선풍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샤오미 자체 브랜드에서 나오는 만큼 품질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 싶은데요, 샤오미 디자인에 펜시적인 요소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꽃갈 위에 선풍기를 올려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깔끔하지만 뭔가 언밸런스합니다. 제품 크기는 25cm 정도 되는데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지만 잡는 게 조금 불편하고 무게가 670g 정도로 무거워서 선풍기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선풍기 겸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좀 억지 같네요. 미지아 탁상용 선풍기는 전원이 C타입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부에 4000mAh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단으로 사용하면 최대 1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뒤쪽을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시작되는데요, 받침대에 있는 버튼을 돌리면 풍속이 4단계로 조절됩니다. 버튼이 살짝 부실한 느낌인데 이 버튼은 무한대로 돌아갑니다. 1단계는 약한 느낌이라 많이 덥지 않을 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날이 더울 때는 2단계 이상 사용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 회전은 물론 가능하죠. 버튼을 누르면 90도까지 좌우 회전이 시작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회전이 멈춥니다. 상하 자동 회전 기능은 없지만 수동으로 9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선풍기 헤드를 끝까지 올리면 에어서큘레이터처럼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3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탁상용 선풍기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샤오미에서 처음 나온 탁상용 선풍기인데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우선 선풍기 날개는 7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날개가 이중으로 된 제품도 있는데 엽수가 많으면 바람이 부드럽고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런데 7엽 이상 되는 선풍기들이 너무 많죠. 이 선풍기의 가장 큰 장점은 고품질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선풍기들은 뭐랄까요? 날개의 움직임이 경박하다고 할까요?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떨어지고 날개 회전 때문에 선풍기 전체가 흔들리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미지아 탁상용 선풍기는 스탠드 선풍기급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느낌으로 회전이 되고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모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전자파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스탠드 선풍기 정도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됩니다. 확실히 좋은 모터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사실 디자인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꽤 있었는데 안정적인 느낌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샤오미 탁상용 선풍기는 작은 거인 같은 느낌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일반적인 스탠드 선풍기의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작은 선풍기의 단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샤오미가 선풍기 하나는 진짜 잘 만드네요. 이 선풍기는 조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탁상용 선풍기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끝! 소음 때문에 추가 촬영을 더 했는데요, 스탠드 선풍기급으로 조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2만원대 스탠드 선풍기 정도의 소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에 귀를 가까이 대면 기계적인 소음도 조금 있죠. 그래도 다른 탁상용 선풍기보다는 조용한 편입니다. 디자인이 좀 애매하다는 것과 약간의 소음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끝!